너무 맛있다. 제일 맛있어요. 탑이에요. 신기해요. 엄청 국물이 진짜 엄청 진해 보여. 다른 것도 시킬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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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지금 여기 건대에 왔는데, 근데 여기에 제가 예전에 한번 찾아왔었는데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촬영을 못하고 간 집이 있어요. 진짜 인기가 어마어마한데 진짜 웨이팅은 기본이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웨이팅이 너무 많아가지고 2호점 이제 근처에 분점까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오늘 그래서 마음먹고 요일까지 피해가지고 월요일에 또 손님 제일 없는 시간인 이제 3, 4시쯤에 찾아왔거든요. 짠, 저기 있는 송하산시 도상면이요. 가보겠습니다. 저기 보면 지금 딤섬 찌고 있거든요. 저기 왔어요. 와, 딤섬. 와. 와, 여기 메뉴판이 이렇게 태블릿으로 있거든요. 풍이면은 뭐야? 간장 베이스? 비빔면, 야채볶음, 토마토 계란면 맛있겠다. 일단은 여기가 조금 그 향신료 향이 엄청 강하대요. 근데 제가 향신료를 진짜 잘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일단 도상면 하나만 일단 시켜볼게요. 이것도 하나 시키고, 쇼마이. 단기. 소룡포도 먹어야지. 오케이. 와, 내가 좋아하는 짜샤이. 요즘 짜샤이가 되게 새콤달콤하다. 단무지처럼. 감사합니다. 약간 이렇게 홍콩 식료리나 이런 거 못해서 이거 자주 찾거든요. 감사합니다. 어, 뭐야 이게? 특이하게 생겼다. 감사합니다. 우와, 진짜 장난 아니다. 일단은 도상면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사실 입에 안 맞을까봐 하나밖에 못 시켰는데 엄청 국물이 진짜 엄청 진해 보여. 색깔 봐. 색깔이 진짜 엄청 진한데? 향신료? 맛있다. 사실 진짜 향신료가 좀 강하다고 해가지고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여기 면이 진짜 맛있대요. 면이. 아, 면이 너무 맛있다. 칼국수가 아니라 뭔가 수제비 면 같아요. 수제비 면. 어, 나 맛있는데? 다른 것도 시킬래. 이거 간장 베이스 도상면도 하나 먹을게요. 면이 진짜 엄청 쫀득쫀득 쫄깃쫄깃 맛있거든요. 제가 향신료 진짜 걱정 많이 했는데 맛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첫입보다 먹을수록 감칠맛이 확 돌면서 맛있어요. 근데 향신료 진짜 못 드시는 분들은 살짝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맛있어. 이거는 쇼마이. 쇼마이. 이렇게 생겼어요. 돼지고기랑 새우가 들어간 딤섬이에요. 진짜 일반적으로 딤섬집 가면 거의 다 있는? 맛있다. 뭐 엄청 고소하고, 다른 쇼마이는 보통 이렇게 조그맣거든요. 얘는 입안에 가득 찰 만큼 커요. 엄청 크고 탱글탱글해요. 제가 제일 진짜 딤섬 중에 제일 좋아하는 소룡포. 육즙을 이렇게 빼고. 와, 우와, 육즙 미쳤다. 한번 후루룩 마셔줄게요.
와, 최근에 먹었던 샤오롱버거 중에 제일 맛있어요. 진짜 맛집이다. 엄청 맛있다. 육즙이 진짜 너무 많고 근데 엄청 깊은 맛이 나고 진짜 그 육즙을 너무 잘 살리는 거. 약간 간장 베이스 육즙 먹는 느낌? 와, 이거 진짜 맛있다. 밀가루처럼 되게 똑똑 끓히는 게 아니라 진짜 쫄깃쫄깃한데 엄청 얇은 피에다가 육즙밖에 안 느껴질 정도로 육즙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박. 역대급인데? 진짜 맛있는데? 밑에 육즙 찰랑거리는 거 보이세요? 거의 그냥 말도 안 되는 수준인데? 제가 먹어본 샤오롱바 중에 육즙이 제일 많아요. 입에 그냥 가득 차가지고 이만큼 나온 느낌인데? 안 돼, 육즙 빠지고 있어. 안 돼, 빠졌어. 아, 잠깐만. 너 잠깐 여기 있어봐. 아, 방금 완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와, 밑에 뭐, 육즙, 보이세요, 이거? 출렁거리는 거? 장난 아니죠? 와, 말도 안 돼. 어떻게 맛있어? 소마이를 여기다 두고 먹어보겠습니다. 특이한데? 맛있다. 피가 엄청 쫀득쫀득거려가지고 안에 새우살이 진짜 탱글탱글해. 이거는 간장 베이스의 도상면이에요. 먹어보겠습니다. 아, 얘는 확실히 얘보다는 향신료가 확 빠진 느낌인데 근데 되게 슴슴해요. 약간 먹을수록 맛있을 것 같은 그런 슴슴한 맛? 안에 있는 고기도 합니다. 맛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자극적인 걸 좋아해서 빨간 거에 손을 들겠습니다. 진짜 푸짐하다. 딤섬, 조그만 딤섬 두 개 입에 넣은 것 같아요. 터진 딤섬을 먹어보겠습니다. 아. 와, 진짜 샤오롱바오 수준급이에요. 안 돼, 안 돼. 면을 여기로 옮겨보겠습니다. 이사, 이사. 이 정도만 옮기고.
면이 진짜 안 푼다. 두꺼워가지고 잘 안 풀어요. 우동면처럼. 메추리알이 하나씩 있네. 이것도 나름대로 슴슴하게 맛있어요. 이게 딱 사실 꿔바로우, 가지튀김, 깡꼬감자 이 세 개가 연태고냥이랑 진짜 잘 어울리거든요. 먹고 싶은 걸 시켜가지고 가지튀김 왠지 남입길 것 같아요 제가. 남으면 포장해서 집에서 연태고냥이랑 한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깡꼬감자를 하나 시키자. 아스파라거스. 감사합니다. 우와, 고구마 맛탕처럼 생겼는데? 너무 맛있다. 가지튀김이 이렇게까지 맛있다고요? 우와. 진짜 겉바속 쪽에 정석 같은 느낌? 겉에 소스도 되게 감칠맛 있는데 진짜 그냥 다 즙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느낌? 제가 먹어본 가지튀김 중에 탑이에요. 진짜. 아, 소금포 나오자마자 먹어야 돼요. 잊고 있었어. 틀려서. 여기 오면 저는 필수로 샤오롱바오랑 가지튀김 먹을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와. 와, 이거 진짜 술안주인데? 감사합니다. 와, 여기는 제가 깡꼬감자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근데 얘는 감자밖에 없는데 너무 좋아요. 오히려 너무 좋아. 와, 진짜, 진짜요? 와. 감자 좋아하시는 분들 만약에 깡꼬감자 있으면 바로 진짜 시켜야 돼. 진짜 맛있어요. 일반 감자튀김이랑 다른 점은 진짜 얇게 썬 이런 감자란 말이에요. 이렇게 투명할 정도로. 감자칩을 되게 두껍게 썰어가지고 튀겼는데 안에가 되게 포슬포슬한 느낌? 양은 또 많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양이 진짜 많아요. 다른 단위 1.5배? 아, 진짜요? 지금 피디님이 이걸 주셨는데 육즙이 얼마나 나오나 한번 따라 보라고. 와, 잠깐만요. 그냥 먹어도 맛있어요. 육즙 다 빼고 먹어도. 여기다가 소주 타먹으면 무슨 맛일까?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보여드릴게요.
우와, 끝내주네. 지금 만석이거든요. 제가 슬슬 빨리 먹고 나가야 될 것 같아요. 5시인데 지금 만석이에요. 지금 웨이팅도 있으니까 안주 할 정도만 놓고 나머지 빨리 먹고 가겠습니다. 급해. 포장 좀 감사합니다.